괜히 그러면 이제 그 베트남 친구 때문에 그 유튜브도 검색해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북한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탈출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가족분들은 또 평양에 있고 오빠도 지금 뭐 핵물리학자 하셨잖아요. 그 혼자 나라도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가족 때문에 많이 고민, 제일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정말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고 한다면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은 영원히 네,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그래도 변명을 한다면 제가 그 어떤 외국의 실정, 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 뭐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걸다 알고 북한으로 갔을 때 예전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쵸. 굉장히 타락주의자로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 정말 그 비관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아, 외국에선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진짜 뭐 거기서 또 어떤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예, 하지 말라는 것도 하다가 뭐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쵸. 잘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모 그 북한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느니 그냥 내가 어디 가서든 내가 잘 사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그쵸.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나름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뭐,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북한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족들 밖에 서로 연좌하고 이래서 행동을 못하게. 그쵸. 그럼 남인이 그 몰타에서, 근데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막 되게 통제가 심하고 막 감시하고 여권도 뺏어갔잖아요. 네네. 어떻게 탈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가고 싶은 생각은 너무나 굴뚝 같았는데, 전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쵸. 정말 막말로 토요일 날에 이제 마트에 갈 때는 시내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때 갔을 때라도 몰래 빠져나와서 어디 한국대사관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대사관 위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쵸, 뭐, 그러니까 정보도 있는 게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 그래서 감옥 같은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정말 다행히도 굉장히 친했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한 3명, 저 포함 3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통역으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도 되게 잘하고 통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름 자유로운 시간도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소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저희를 책임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그 친해졌는데 그다 이제 자유주의 분자들이 친해진 거죠. 뭐 해서 막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강남스타일 싸이 이제 틀어놓고 막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밤새 그 숙소에서 막 맥주 마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가고 싶은데 가자.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통역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통역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셋이 마음을 합치게 된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고발하면 맞아요. 그 잡혀가서 정말 막 제가 그 잡혀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진짜 저는 정말 끝장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막 북한에 가서 막 고문받고 정말 그렇죠. 반국가 뭐 무슨 범죄로 해가지고 뭐 그냥 뭐 회생 불가한 그런 요즘 청소년이 남한 드라마 봤다고 막그 처형하고 그쵸.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데 어쨌든 나름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온몸이 꽉 차있던 어떻게든 생각이어가지고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가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맞췄고 정말 기회가 되려니까 그때 막 저희 그 공장에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그 소문이 몰타 사회에 이렇게 퍼지면서 북한 사람들 나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게 다 이제 뭐안 좋은 데로 핵 개발 이런 데로 쓰인다더라 해서 공장에 막 여러 조사가 많이 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위원이 또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를 위해서 보위원도 1년에 한 번씩은 평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웃 나라 어디 자기 상급한 데 가서 보고를 하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 조로의 예, 기회.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서 통역한 데 이제 요건을 다 맡긴 거죠. 공장 사람들의 요건을 다 맡긴 거예요. 너가 갖고 있다가 혹시 무슨 조사가 오면 그때만 나눠줘라. 그리고 다시 회수해라. 자꾸 막 조사하는 타이밍 하필 그때 가게 된 예, 거죠. 정말 그렇죠. 거의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래서 요때다 해가지고 그 통역이 이제 요건들 다 저희 제 거랑 뭐 본인 거랑 해가지고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목표했던 거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왜냐면 체코에 계셨던 거잖아요. 아, 몰타 이탈리아의 네. 섬. 네, 왜냐면 또 독일에 또 아는 사람도 있었고 통역이 또 개별적으로 어떻게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한국은 그 와중에도 가족 걱정이 너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남조선으로 갔다 그러면 제일 큰 범죄로 보거든요. 뛴 것 중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족들한테 해코를 덜 할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독일까지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럼 네. 비행기 타고 가신 거예요? 비행기는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그 빠져나와야 되니까 제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막 그 전날부터 치아가 아프다고 엄청 많이 신용을 했어요. 이제 막 그 아픈 신용을 가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당일날에 우리 이제 가자라고 했던 당일날이 제 생일. 네, 10월 13일인데 그날에 이제 아침에 그 보이어는 지금 어디 딴 데 간 상태고 여권은 지금 통역한 데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자라고 하고 근데 아침에 나가자마자 제가 한두 시간 있다가 아, 나 너무 치아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좀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장에서 공장에 그 사람들을 책임진 또 책임자가 있거든요. 북한 책임자. 아, 통역이 책임자가 아니군요. 통역은 이제 가끔씩 그 공장 뭐 관리자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책임자가 부책임자가 있고 뭐 그럼 그 사람이 통역한 데 얘기하면 통역이 저를 데리러 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 통역이 저를 데리러 와서 이제 병원에 데려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저를 데리고 빠져나온 거죠. 공장을.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자마자 숙소로 가가지고 대충 짐을 막 싸가지고 그것도 막 그 정문으로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면 CCTV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경비원이 보고 이렇게 막 전화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할까 봐 그 창문으로 막 짐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정말 영화 같은 정말 그냥 그런 탈출 작전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갔었고 근데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왜요? 그 셋 다 여권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명 한 친구가 여권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일단 여권 없으니까 티켓은 안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몰타 내에서 계속 돌아다녔죠. 호텔도 갔다가 뭐 어디 무슨 숙소도 갔다가 막 그 숙박 뭐 요관 같은 데도 갔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엔 찾아낸 루트가 배로 가자. 배로 가자. 그러니까 몰타에서 그 이탈리아 시칠리 섬까지는 2시간 반 정도밖에 거리가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당일치기로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게 크게 요건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디 카드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옷도 최대한 관광객처럼 입어가지고 그렇게 누가 봐도 관광하러 온 사람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이 있는 저부터 들어가서 이제 내밀고 뭐 물어봐요. 막 근데 뭐 영어 모르는 척만 또 연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다음에 시칠리 섬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저랑 친구랑 통역은 또 뒤에 있어요. 그 이 두 조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이 잡히면 뒤에서 또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먼저 우리가 그 안전하게 통과하는 걸 보고 뒤에서 또 이제 따라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떠날 때까지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최대로. 그 배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뭐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들이닥칠까 봐.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됐으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네, 시간이 지체된 상태고 이제 저희가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건설 노동자들 60명도 있었고 저희 봉제 공장 노동자 40명. 그 보현이 건설 노동자들 이렇게 막 장정들인데 힘센 장정들인데 그 사람들 동원하면 저희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가 떠날 때까지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안전하게 배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칠리 섬에 도착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살았구나.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시칠리 섬 도착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혹시 뭐예요? 무슨 일 하셨어요? 뭐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요. 도착해서 무슨 그 택시를 탔어요. 택시.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택시를 타서 어디 도착해 가지고 지금 막 10년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도착해서
어디 배를 탔는데 그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무슨 아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 열차가 배로 아, 저도 몰랐네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배가 열차를 실은 채로 또 이제 이탈리아까지 시칠리도 섬이니까 이탈리아 본토로 가야 되니까 본토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로마를 거쳐서 그다음에 막 뭐 기차도 타고 택시도 타고 뭐 이것저것 오도 타고 해가지고 독일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래도 독일까지 정말 잘 가셨네요. 그렇죠. 다행히 그렇게 가서 독일에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네. 독일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신. 네. 독일 난민수용소에. 난민수용소. 뭐, 네. 거기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난민수용소가 굉장히 완전 혼잡한. 그때 막 그 어디죠? 시리아. 시리아에서. 네. 시리아 난민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어가지고 막 그 출입문이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낮에는 뭐 완전 거의 뭐 북한 말로 와야판인 거예요. 아예. 와야판이 난리. 네. 막 사람들이 와 이런다고 해서 와야판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러니까 제가 뭐 또 버스를 타가지고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제가 네. 난민으로 등록이 된대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제 차례는 안 오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막 들락날락하고 또 한쪽에서 북한에서는 또 저희가 독일까지 갔다는 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걸 알아냈어요? 알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 그 대사관에다가 막 베를린 대사관 쪽에서 이제 독일에다가 우리 사람들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게다가 또 굉장히 추워요. 뭘 타는 더운 나라인데 네. 독일은 그때 해도 한 번 못 봤던 것 같아요. 낮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려면 북한의 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쵸. 거기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난민 수용소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먼저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약간 처음이다 보니까 탈북이란 말도 입에 잘 안 오르고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 5시 반이었나 막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업무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야. 근데 업무가 끝날 시긴 했어요. 끝날 시간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열차 같은 걸 탔었나 열차를 타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주변에 있는 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다고 그래서 어제 전화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또 영사관을 직접 가는 건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해서 그분들이 봉고차를 갖고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나와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악수해 주시는데 너무 놀랬던 거는 저희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 전화했는데 밤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다 하셨나 보고. 그 사람들이 몰타에서부터 저희를 지켜본 거예요. 너네 어디까지 가라 보자고. 알고 있어? 알고 있었는데 막 와라 이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다가. 뭐 독일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가 있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 항상 뭐 나가면 납치해 간다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건드리지는 터치는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출동을 하는 거죠. 잘 해주셨어. 대해주셨어. 그래서 봉고차 타고 바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저희는 또 막 임시 여권을 받아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국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래도 한 며칠은 걸리겠지 했는데 그래서 막 라면도 사가고 며칠 동안 먹고 살 식량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그 바로 그날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임시 여권이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에 들어갔는데 저녁 7시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와, 그렇게 일 처리가 빨리 되는구나. 이게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 때는 양쪽에 북한 여권이랑 이게 그 대한민국 여권이랑 같이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막 내일 전화하세요 할 때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하셨겠네. 그 비행기 편도 알아보고 뭐 이런 거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오전부터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권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그분들이 또 괜히 막 탑승구에서 대기하는 거기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섞이면 또 뭐 무슨 안전지칙이 있나 봐요. 저희를 또 라운지를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 나미님 제가 어저께 그 김가영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가영님은 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영사관 우리나라 직원분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만 말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직 비행기 안에서도 저 북한 막 간첩 보위부가 날 잡아갈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네. 그 밥 기내식도 밥도 못 먹고 네.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막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혹시 그 남인희님은 아, 한국 가실 때 이제 안전하니까 뭐 영화도 보시고 아니면 밥도 잘 먹고 이제 안전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나요? 저는 그냥 저희는 뒤 일단 뒷좌석 맨 마지막에 내려라 네. 신문지를 덜덜 말아갖고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문지. 네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내릴 네. 때 그리고 뭐 웬만하면 뭐 이제 그 스튜어디스 분께서 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애초에 영어는 제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행기 쪽으로 그, 예. 그 창가 쪽으로 이제 그 자리가 되었었고 이제 통역이 영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 그 사람이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교포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그랬는데 교포로. 중간에 통역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네.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영어로 말을 거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아, 네 한국말 한국분이셨어요? 막 근데 아, 네 이상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너무 그게 막 티가 나니까 한국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 약간 아시아나였던 아시아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시아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의 에피소드도 있었고 저는 그냥 편하게 영화 보면서 왔어요. 그때 봤던 영화가 세시봉이었거든요. 세시봉.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강하늘 배우 역시 막 이러면서 뭐 어우. 사전에 좀. 네.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냥 국정원 분들이 앞에 비행기 앞에까지 마중 오셨더라고요.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내식도 잘 드신 거예요, 남인희님은? 기내식도 괜찮게 잘 먹었어요. 네. 가영님은 왜 이렇게 쫄쫄 굶었더라고 그 시간에. 저희는 약간 유럽에서 와서 그런가? 아 뭔가 어쨌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밥 먹었더니 그 얘기를 뭐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은 남인희님 어쨌든 다행히 그 한국에 이제 잘 도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그 인천공항 막 내릴 때면 그 뭔가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어떤 좀 느낌이 도착하실 때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실감이 안 됐나요? 저는 약간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올 때 알프스 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해상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처음 봤어요. 전망이 너무 좋았겠네요. 네, 공기 진짜 너무 좋고 이제 밑에는 처원인데 푸른 밭인데 그 산 위에는 눈이 있고 그런 절경을 처음 봐가지고 북한은 그런 게 없네요? 뭐 평양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런 걸 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 우리 나중에 그 다 이제 안착이 되면 다시 여기 여행 오자 이러면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다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천공항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인천공항이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깨끗하다. 네, 저는 이제 푸른 그 파란 주단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파란 주단. 실내에 이렇게 카펫 같은 걸 이렇게 깔았는데 주단 그 카펫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바닥에 네, 그걸 깔았는데 실내에 이렇게 그게 뭐 되게 접하기가 어려운 건가? 북한에서는 그 카펫도 비싸가지고 주단도 비싸서 김정은이 갈 때나 이렇게 깔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깔아주지 않아요. 난 그런 걸 밟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여기서는 실내에서 막 아무나 막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그 역시 돌이 많긴 맞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그 안내판이 네. 한국어 되어 있고 중국어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아 여기가 역시 국제적이긴 하구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렇게 안내를 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북한은 외국인이 많이 오지가 않으니까 저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긴 오나 보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리가 그렇게 많은데 깨진 유리가 그렇죠. 인천공항 외벽에 이렇게 막 유리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나갈 때 보면은 뭐 엘리베이터도 유리고 다 유리인데 깨진 게 한 부분도 없어가지고. 그게 북한은 그런 건물이 별로 없나요? 그러니까 건물에 유리 창은 있지만 저희 학교 때부터도 늘 그 창문 유리가 깨져서 그거를 이제 막 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풀 붙여서 뭐 이어 붙이고. 뭐. 항상 깨진 유리만 있다. 네, 깨진 유리가 좀. 있었었어요. 그 유리 자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보면은 적지 않게 그런 너무 튼튼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좀 막 이러면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인천공항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네. 그때부터 굉장히 죄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여기서 육로로 한 3, 4시간이면 차 타고 3, 4시간이면 집까지 가는데 그렇죠. 평양 가깝죠. 네, 나는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갔구나. 약간 그런 그때 이제 생각? 좀 이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차라리 유럽에서는 그냥 이렇게 반대쪽이니까 그냥 전혀 이제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바로 옆인데 이제. 바로 이제 딱 그렇게 왔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안 좋은 교육을 받았던 적국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곳에 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제 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차 타고 오는 내내.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특별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참 와서 자유를 찾으셨는데 그 첫 느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정말 부모님을 못 보겠구나. 적국에 네, 왔구나. 네, 약간 그런... 배신자 느낌 이런. 그렇죠. 네. 그 사상적 교육 때문에 그게 드는 건가요? 그럼 뭐 내가 여기에 옴으로써 인해서 우리 가족은 도안 처벌을 그쵸. 받겠지. 아, 그렇죠. 그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거니까. 네,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요님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으러 바로 가는 건가요? 병원에 들려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고 국정원에 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국정원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옷을 싹 다 갈아입혀요. 네. 저한테 그게 좀 되게 싫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아 오늘 그냥 벗어 다 벗으라고? 네. 그냥 뭐 일단 소지품 검사 다 해요. 다 하고 뭐 저희가 라면 갖고 왔던 것도 이제 그대로 가져갔는데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아까운 식량을 왜 버리라고 하는 거야? 북한에서 굶어 죽는 이거 라면 왜 버려? 네. 근데 막 아 뭐 바이러스가 묻었을 수도 있다 막 그러는데 아, 와, 되게 뭔가 역시 그래서 막 그런 북한에서 엄청 아까운 건데 고급인데 버리라고 해가지고 좀 이걸 왜 버리라고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뭐 옷 다 벗고 이제 어떤 그런 거예요. 날카로운 무기라든가 아,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감춰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저도 뭐 거기서 많이 불평을 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면 누군가는 한번 했던 지식이 때문에 그런 안전 규칙들이 계속 그쵸, 이렇게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옷을 벗으라고 하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알몸 검사라는 걸 처음 당해봤어요. 그때. 알몸 검사. 네,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알몸 검사 받을 때만 해도 참 아니 나만 이게 진짜 뭐 북한에서 배운 대로 막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심 같은 건 안 돼요. 약간 좀 이제 되게 또 좀 엄격한 분위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지 막 나는 여기 오면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이거 왜 자꾸 여기서 여기에 나를 가둬두는 거야 막 그런 생각 또 가둬두는 거네. 네, 그러니까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내보내려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옷을 다 이제 새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입고 혹시 그 방에 숙소 이제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잠자는 방을 그래서 왜 여기를 또 가둬두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막 그런 생각 여기가 국정원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냥 대사관에서 출발할 때도 독일에서 출발할 때도 가면은 누가 마중 나와 있다라고 했지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착했는데 여기가 뭐 무슨 뭐 간판에 국정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지. 그냥 어디 들어왔는데 검사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물어보 여기가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래요. 그래서 아 북한에서 이제 막 뭐 남쪽으로 뛰면은 국정원에서 막 성고문하고 그런다던데 성고문? 근데 성고문 맞아 아까 알몸 검사 막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막 고문한다 그러는 거예요. 국정이 되겠다 진짜. 그런다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너를 성고문하게 생겼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그냥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번 했던 거고 뭐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너가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것도 그냥 그 어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그런 걸 숨겨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여성분이 네. 그냥 잠깐만 내려 보세요 이 정도지. 막 북한은 북송되면은 뭐 막 별대 다 검사한대잖아. 그건 절대 아닌 거고 그냥 잠깐 보는 정도였고 이제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준 옷들이 다 좋은 옷이었어요.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준 옷을 그대로 그렇게 입고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조사 받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또 조사 받는 얘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저희 4부에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미니님 그러면 정말 이제 꿈에 그리던 꿈에 그리던 그죠 남한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분들에게 매너가 좋으신 네. 이 조사를 이제 받게 되셨는데 3개월 동안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네. 근데 세 달 동안 조사를 받나요? 세 달 동안 다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네. 그때는 태국민들이 정말 많이 오던 시기였어가지고 아. 하나원에 가기 위한 그 대기를 하는 거예요. 아. 조사는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탈북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네. 정도 받는데 저는 한 20일 받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러면은 막 그랬으니까. 국정원 조사랑 하나원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원이 뭐예요? 국정원은 말 그대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탈북민이 맞는지 아,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네, 간첩일 수도 있고 또 그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조선족이 아.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아,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그렇게 위장해서 오면 국적도 받을 수 있고 아, 혜택이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려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정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이 맞습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합니다라는 딱 결정이 돼요 거기서.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를 떼어 보면은 보호 결정일이라는 게 나와요. 보호 결정일. 네, 그래서 제가 2015년 뭐 10월 23일날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네. 보호 결정일이 2016년 1월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원 간 다음에 이제 네. 국정원에서 저 문건을 완료해서 딱 보내는 거. 이 사람 이제 보호하기로 했다라고. 하나원 갈 때 그 문건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가 보호해줘야 돼. 네,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 거죠. 어, 그럼 하나원은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네. 거기는 남한의 좀 거기 이제 교육기관. 교육기관 남한은 이런 곳입니다. 네, 한국은 네, 그렇게, 이런 곳이에요. 네, 네, 그런 거죠. 아, 적응을 위해서 돕는 네, 게 학교 그런, 같은 좀 다른 거죠. 아. 네. 그럼 국정원에서 20일 동안 조사 받고 주로 뭐 어떤 거 물어보나요? 어, 그냥 뭐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책 같은 걸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첫날에 그냥 제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도착한 다음 날이 주말이었나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다 조용하죠. 주말은 다 쉬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왔다는 걸 알고 가족 모임을 하시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이랑 식사하다가 급하게 이야기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내가 앞으로 이제 당신 뭐 미니 씨를 이제 이렇게 조사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바디워시를 갖고 오셨어요. 약간 포도 향 나는 바디워시인데, 예, 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써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한번 훑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과일이요, 뭐요, 막 그 필요한 걸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을 한번 쭉 자서전 쓴다 생각하고 한번 써봐라. 예,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네. 뭐했고 어머니는 뭐했고 이런 걸 한번 써봐라. 그냥 방에 있기만 심심하지 않냐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썼죠. 예, 계속 쓰고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보면은 TV가 5시부터인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나오거든요. 5시까지만 나오고 5시간만 방영을 해 주고 평일에는 이제 꺼져요. TV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낮에는 그럼 안 나와요. 낮에도 안 나오고 네, 저희 그리고 이제 KBS, MBC 그 지상파만 나오는 거예요. 방송도 EBS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드라마가 10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딱 이거 편 나오는데 끝나요. 아, 맞아. 그 드라마를 북한에서 보셨으니까 그게 재밌는 걸 알죠.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니까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10시 되면은 애국가가 울리면서 네. 이제 자는 시간, 취침 시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처럼 이제 생각을 해 가지고 10시 되면 종전되는 줄 알았어요. 아. 북한에서는 이제 종전이 수시로 종전되니까. 근데 밤 10시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가지고 첫날엔 너무 많이 잘 자, 너무 엄청 잘 자고 어느 순간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밖을 내다봤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디 방에. 어디 무슨 정문 뭐 현관 같은데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조사관분한테 물어봤어요. 불이 켜져 있던데 밤새 불이 오는 거냐. 그러니까 언데요? 종전될 리가 없잖아. 그런 거에서 그럼 밤새 불 켜고 있어도 되냐.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그러는 거에서 제가 막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때 불 켜고 혹시 글을 써도 되냐.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이제 굴을 많이 썼는데 네. 너무 신기했죠. 아, 24시간 불이 오는구나. 아,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는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뭐 24시간 전기 네. 오는 건 봤는데
또 이제 한국은 또 다르니까 아, 약간 또 항상 막 안 좋다고 깎아내렸을 테니까. 네, 그래서 거. 아 여기는 뭔가 정부 기관이고 이러니까 좀 더 엄격하고 밤 10시면 서동이 되고 전기가 가나보다 했는데 전기가 24시간 와서 되게 그랬었고 그냥 그거를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쓰니까 그분이 이제 보면서 뭐 좀 신기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에 보면 모니터가 있어요 조사실에 네. 여기서 그 위성지도를 보면서 노가 살았던 집 뭐 너가 다녔던 학교 이런 걸 한번 좀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전혀 광합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뭐 어떨 때는 굉장히 뭐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과일을 정말 많이 과일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라기보다는 그냥 떨어질 사람 이렇게 가져다 주셔가지고 계속 줘요 뭐. 네, 그때 막 사과, 뭐 귤,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뭐 되게 신기한 과일도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과일을 그렇게 원 없이 먹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미님에게도 북한에서 평양에 계셨고 그래도 뭐 배급도 되고 일도 하셨는데 그렇게 과일을 양껏 먹으실 수는 없었던 거군요. 과일 사과가 굉장히 비싸요. 아, 사과가 비싸. 네. 사과 하나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과 곳은 킬로그램으로 팔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1킬로 사과가 그때 막 15,000원 막 그렇게 했었어요. 쌀 한 3킬로. 쌀 3킬로 값이 사과 1킬로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쌀을 선택할 수.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1킬로 사다가 막 뚝딱. 눈값 작아서 없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막 박스로 이제 계속 가져다 주시니까 그래서 와 여기 정말 풍요로운 곳이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이제 감자튀김 아 그치 맥도날드 오늘 먹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감자튀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감자칩이거든요. 아 감자칩, 포카칩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데. 아, 그 동그랗게 얇은 거. 네, 거. 그런 건데 이제 감자튀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맥도날드까지 갔다 올 순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밑에 매점 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봉지에 담아 있는 거 뭘 보고 대체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니까 아, 감자칩을 감자튀김이라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사다 주시고 또 막 어떨 때는 점심 시간에 나갔다가 이제 빵도 막 사다가 이렇게 주시고 빼빼로 날에는 또 빼빼로라고 이렇게 사다 주시고. 야, 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일요일 날 그럴 때는 일부러 그분이 그 주말 휴식을 반납하고 저희를 데리고 저희 세 명이서 왔으니 저희를 데리고 이제 그 외식하러도 가고. 그 외식 뭐 먹으러 가셨어요? 되게 좋은 거 많이 먹었죠. 소고기도 먹고. 진짜요? 네, 피자도 먹고 막 소고기를 그때 처음 그렇게 신선한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생소고기를. 그럼 북한에서 소고기는 그런 우리가 먹는 생거 빨간 거 말하는 거? 네네 그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북한에서의 소고기는 약간 서불고기 같은 양념에 재운 거. 그런 것만 먹어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냥 양념 안 하고 그냥 불판에 구워서 소금 찍어 먹고 이런 게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먹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평양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불고기 정도 구워 먹고 그래서 바짝 익혀 먹고 그랬었거든요. 상해서 그런가? 아니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신선도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본 맛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빨간 걸 그대로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82년생인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그게 귀한 거라고 무슨 로스구이라고 하면서 고기를 사오시는데, 바짝 익혀가지고 양념도 안 하고 바짝 익혀서 먹다 보면 무슨 고무처럼 찌개가 근데 전 어린 마음에 이게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다고 먹이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좀 적당히 이렇게 기름진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순 단백질을 좋아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먹어보시니까 어때요? 맛이 드셨어요? 엄청 맛있죠. 입에서 막 살살 녹죠. 소고기 뭐 꽃등심 막 이런 거 드신 건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먹으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한쪽으로 또 되게 의심도 하고 왜 익지도 않은 고기를 나한테 주는 거지? 아 익지도 않은 걸 아 이제 겉에만 살짝 익히니까 고기가 빨간니까 원래 그거는 겉에만 살짝 익혀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익지도 않은 고기를 나한테 주는구나 막 이거 배탈 나면 뭐 어떻게 책임질라 그러지 그쵸, 막 그쵸. 그러면서 아 진짜 한 번도 근데 입엔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는 아. 아, 뭔데 이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야, 네. 그럴 수가 있구나. 되게 저는 극정원에서의 그 생활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원 시간이었어요. 어. 네, 정말 그런 휴가 기간이 솔직히 없죠. 네, 그래서 참... 전 뭔가 좀 약간 가둬두는 막 그런 답답함은 있었는데 네. 사실 인생에서 3개월이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냥 제대로 즐겼을 걸 왜 이렇게 막 계속 밖에 나가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죠. 그때는 또 약간, 궁금하니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좋은 시간,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국정원에서 또 이제 식사 같은 거 이렇게 막 점심, 저녁 먹고 뭐 아침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 음식, 밥은 뭐 괜찮으셨나요, 입맛에? 밥은 일단은 저는 이제 육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렇게 한데 어쨌든 모든 음식이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좀 많이 달달한 그런 느낌은 있긴 있었어요. 너무. 네. 단맛이 다 난다? 네, 단맛이 좀 더. 맞아, 우리나라 음식 너무 달아졌어요, 개인적으로. 된장 자체도 좀 달더라고요. 된장도 달다. 네,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먹었던 거랑은 조금 많이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근데 그 몇 끼 식사가 바뀌어요, 메뉴가. 그쵸, 우리나라 그쵸, 그쵸. 네, 반찬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대체 우리가 뭐라고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챙겨줘요. 그 빵이라던가 간식을. 그렇죠. 뭐 우유를 준다든지 뭐 쿨피스. 아 맞아요, 뭐. 맞아요. 아니면 양갱. 그때 밤 양갱 처음으로 먹었었는데 이 되게 다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그쵸, 너무 그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 뭔가 평가를 하기에도 굉장히 맛있기는 한데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남인님은 그래도 요리사셨는데. 아유 근데 쿨피스 이런 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밤양갱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렇구나. 밤을 갖다가 뭐 단무 같은 게 북한에 있긴 한데 밤을 갖다가 만든 거는 아니어가지고 햄버거도 저 김정은이가 자기 좋아한다고 보급해오겠다고 갖고 온 게 네, 햄버거니까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진짜 북한에 기껏해야 뭐 과자라고 하면 곰빵 같은 것만 좀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간식의 종류가 진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먹는 쪽쪽 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네. 맛있는 것도 있지만 좀 이상한 것도 있으셨나요 혹시? 크게 이상하다는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제일 그럼 한국 그 국정원에서 드셔보셨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거나 뭐 맛있거나 하는 건 뭐였어요? 그래도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식사가 제일 역시 그리고 약간 그쵸?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저는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아까 라면 뺏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라면을 진짜 좋아해서 그 한번 밖에 외식하러 나가 라면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컵라면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컵라면을 뜨거운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묵는 그 숙소가 있는 건물 쪽에는 정수기가 있긴 한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위험해서 그런가? 네, 북한 사람들도 정수기를 처음 보니까 정수기가 약간 수 있습니까?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위로 싸주는 그런 정수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 정수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 한 채로 그 입 벌리고 있다가 입다 대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는 있는데 정수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조사관분께서 그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직접 받아다가 주신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너무 감사하고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 거기서 살쪄서 나와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 시간에 맞게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그렇게 식사를 한식으로 그것도 그렇게 먹고 간식 또 간식대로 먹고 하니까 거의 뭐 한 48kg 들어왔던 사람이 58kg까지 살이 쪄가지고 나가고. 네. 그러면 그 같이 탈출하셨던 통역이라는 그 친구 두 명 세 분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봤을 때 야 너 살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사관분께서 저도 살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 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쪘다는 게 이제 우리 그 표현이 살쪘다는 건 사실 말랐다가 이제 정상 체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저는 조금 좀 통통한 편이긴 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예.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빼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그때도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 막 운동장도 있고 네, 산책도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뭐 거기 배드민턴 장도 있고 뭐 배구장도 있고 뭐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조사 받으시고 이제 탈북민이 맞습니다. 보호해야 될 탈북민이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 한국인으로 이제 적응하시면 됩니다고 하나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 교육기관으로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좋으셨겠어요. 이제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간다. 네. 제가 2016년 1월 5일날에 하나원에 갔거든요. 네. 예, 그렇게 갔는데 하나원에 간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하나원 가는 그 건물로 옮겨가지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조사는 없고 네. 규칙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역사 교육도 조금 받기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관람 시청도 하고 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종교도 이제 종교 활동 하러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북한에서는 좀 을사오조약이라고 을사조약 아 그 우리 일본의 그 네네네. 나라를 팔아먹은 그 조약 그 조약 늑약이라고 하죠. 그 한국에서는 늑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을사오조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에 도장 찍은 그 사람들 을사오족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 이런 용어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막 거기서는 되게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다 본 거죠. 아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많이 못. 그 전에는 그냥 혼자 있다가 혼자 있는 거구나. 그냥 딱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너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하면 이제 가서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뭐 저기 함경도에서 오신 분도 만나고 뭐 만나고 했는데 정말 그때 좀 북한에 대해서 되게 좀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됐던 건데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 뭐 이랬었는데 네. 10대 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보통은 애 하나씩 다 낳고 이렇게 하여튼 본인이 원치 않은 어떤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탈북 과정에서요. 네.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환멸? 네,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참 너무나도 어린 친구들이고 네. 너무나도 앳된 친구들인데 다 애기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애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두고 왔으니까. 네, 어쨌든 그 중국에서의 결혼은 원치 않은 결혼이기 때문에 네. 남자는 그렇지만 남자는 생각이 안 나지만 애는 또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애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래서 아 정말. 대체 내가 어떤 곳에서 살다 온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인데도 어쨌든 그때서야 정말 평양 출신인 남인이님이 좀 다른 세계를 살았던 게 느껴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막 저는 뭐 그냥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다 왔는데 막 거기서 막 소문이 나기를 쟤는 무슨 간부집 딸이라더라 막 그래가지고 아 저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렇죠. 거기는 고난의 해양군 뭐 90년대 이후로 배급이 아예 그냥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북송을 막 한두 번 당해본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북송당하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북송당해가지고 감옥에서 35kg까지 살이 빠졌었대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항문으로 주먹이 들락날락 할 정도래요. 와. 그 정도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정말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북한을 알게 되었던 또 다른 북한을 남한에 네. 오셔서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도 막 로열 패밀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 김정일의 처조카 아니구나 송혜림의 송혜림의 조카죠. 네, 그 맞네요. 김정일의 처조카 그분이 쓰신 책인데 그걸 보니까 정말 그때 김정일의 또 다른 사치스러운 생활을 뭐 캐비어 먹고 막 그랬죠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정말 네, 그런 걸 막 다 보면서 아 저는 진짜 그 국정원에서 저는 평양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북한의 정말 가장 어두운 삶과 가장 또 고위층의 정말 그 뭐랄까 호화로운 삶 네, 그런 걸 또 알게 되면서 아 북한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탈북하길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로열 패밀리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만약 북한에 퍼진다. 네. 어떤 종류가 일어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거 어떻게 좀 삐라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보내면 안 돼. 그렇죠. 우리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른다. 현실을. 평양 사람들은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인이님 우리 또 이제 그 하나원 얘기 또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이어서 오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민이님, 그럼 이제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하셔서 국정원 조사받고 이제 탈북민으로 인정받고 한국 보호에 받아야 될 한국인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을 가서 교육을 받는다. 나만 적응 교육을 네.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원 가면은 뭐 제일 먼저 뭐라는 건가요? 일단 가서 그 입소식, 그 활용식 그런 거부터 하죠. 그래서 강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는 막 국정원처럼 옷 벗기고 막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여기 좀 환영하는 분위기. 조사가 끝났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정원에서 뭔가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가서도 아 이건 뭐 그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하나원에서는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울타리 밖을만 못 나가게 된 거지. 그 울타리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강의 듣으러 가든 뭐 운동하러 가든 밥 먹으러 가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일렬로 딱 서가지고 가서 아, 약간 군대 느낌이 있구나. 네. 한 명 한 명씩 이제 밥 그 식판 들고 가서 이제 받아오고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딱 줄 서서 또 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원에서 정말 자유. 그때부터는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 생활은 너무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막 국정원에서 그 옷을 다 입혀가지고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옷 입은 채로 그렇게 가서 뭐 제가 그때 214기인데 하나원 213기랑 212기가 있었던 거예요. 212기는 이제 다음 달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기수씩 이렇게 나가니까 해서 뭐 그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교육 일정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전에는 독방 썼잖아요. 국정원에 조사받을 때는. 네네네. 이제는 뭐 방에 여러 명 이렇게 자유롭게 있고 막 그렇게 되는 하나원에서는 세 명씩 네, 보통 세 명씩 아니면 두 명씩 그렇게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그냥 방 하나 있는 정도예요. 예, 약간 원룸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세 명에서 같이 이제 묵었었거든요. 뭐 컴퓨터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줘요. 앞으로 어떤 진로를 정하고 어떻게 직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직업 소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럼 한국의 역사, 뭐 직업 아니면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총합적으로 학교처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학교처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봐라 한번. 네, 직업 체험 교육도 있어요. 실습도 막 해보고. 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냥 하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교육 받으면서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계속 나가요 외부에. 아. 네, 직업 폴리텍 대학 같은 데 가서 이제 직업 실제 한국 실제로 이제 적응을 조금 단계별로 높이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 생활은 정말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재밌으셨나 봐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갔으니까 겨울이었는데 바닥이 굉장히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방의 민족 아닙니까? 와, 엄청 막 확 켜주셔가지고 그래서 밤에 막 잘 때 땀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면은 운동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헬스장. 저는 거기서 한 8kg를 뺐어요. 하나원에서. 국정원에서 찐 살을 빼셨군요. 국정원에서는 밥을 뭐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는 강제고 여기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 한 끼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같을 때는 야채만 먹고 저녁은 아예 안 먹고 그냥 하루에 그냥 한 2시간씩 그렇게 이제 러닝머신 타면서 한 8kg 정도를 뺀 것 같아요. 네. 북한에도 그런 헬스장 같은 거 있나요? 잘? 헬스장은 있죠. 근데 가깝지가 않다 보니까 평양에 딱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가려면 뭐 무슨 지하철 타고 못 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헬스장이. 네, 실내 헬스장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는 그 헬스장이 러닝머신 그렇게 많고 뭐 한쪽에는 댄스 배우는 공간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다 무료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맨날 막 2시간 뛰고 몸무게 달가보고 막 그러면서. 남인님은 근데 또 북한에서 요리사 출신이니까 네. 한국 요리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직업 쪽에 관심은 없으셨나요? 요리 실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북한에서 요리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북한에서 그리고 애초에 그 뭐지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되신 게 아니고 학문만 했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부모님 그것 때문에 반항심리로 하셨던 거 탈출구였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요리 쪽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뭐 그냥 그 직업 실습 정도로 네 그리고 막 네일 아트도 배우고 뭐 무슨 봉제 같은 것도 해보게 하고 제빵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도 교육 시켜주고 뭐 운전면허 관련된 교육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제 한글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컴퓨터 그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이핑도 그때 처음 새롭게 배우고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되게 아 나는 뭐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막 자꾸 대학도 가라 그러고 뭐 IQ 검사가 이런 것도 막 있고 정말 다양해요 프로그램이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리고 막 주말이 되면 또 육신아 유도 정교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세 명이 다 찢어지면 세 명인데 네. 저는 천주교 네.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불교 어떤 친구는 이제 그 기독교 갔다 오면은 거기서 주는 다 달라요 음식이. 아 간식도 줘요. 네, 진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 오징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낙지라고 하는데 마른 네. 오징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게 짭짤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른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그거를 이제 어디서 주냐가 그걸 주는 종교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떡을 받아오더라고요. 네. 뭐 저는 가면 뭐 무슨 어징어 받아오고 어디서도 받아오면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럼 네. 그쪽으로 다음 주에 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각자 나눠줘가지고 아. 이제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용돈을 한 달에 7만 원씩 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맥심 커피를 네. 처음에 사람들이 그 하나원 안에 매점이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매점이 있는데 그렇게 네. 많지는 않고 근데 네. 그 안에 뭐 과자 여러 개랑 뭐 맥심 커피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박스를 사갖고 오는데 그렇게 막 부자가 된 느낌 한 박스에 막 250개 막 이렇게 엄청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 나눈 거예요 너 10개 너 20개 해서 돈 다 모아가지고 또 네. 이제 가서 이제 한 박스 사고 막 이러는데 참 재밌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타먹으면서 달달이 맛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맥심 커피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랑 컵라면 그게 그렇게 잘 나가요 아니 근데 북한에도 커피는 있잖아요 커피가 있긴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죠. 커피도 고급. 아, 고급이에요. 네, 음료라서. 그 잘 사는 사람들만 마실 수 있는 거라서. 커피가 비싸요. 그리고 아까 햄버거가 저기 뭐지? 평양에 하나 있는 햄버거가 노동자 4개월치 월급이라고 네. 했잖아요. 하나, 한 끼 먹는데. 네. 그럼 커피도 좀 그 정도는 이제 비싼 거예요. 커피도 많이 비싸요. 커피도 그래서 뭐 한 잔 이렇게 마셔본 적은 없고 한 잔을 돈 주고 마셔본 적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만큼 막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카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카페 자체가 좀 사치예요. 그럼 진짜 평양 분들인데도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는 거구나. 네, 그래서 커피를 뭐 그냥 이렇게 통에 담긴 그런 커피 인스턴트 커피 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거 한 스푼, 뭐, 설탕 한 스푼, 이렇게 네. 타서 먹는 게 그나마 잘 사는 사람. 아, 그게 잘 사는 사람이 그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그렇게 봉지채로 그렇게, 네. 나와 있는 커피 자체가 되게 신기하긴 하죠. 저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한두 번 보긴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처음엔 그 잘 몰라가지고 그거 하나를 막 물 500ml 그 생수에 풀어서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원에 오니까 막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맨날, 예, 네, 그거 맨날 타먹는 재미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다 그게 너무 막 제가 막 부르주아가 된 것 같고 커피 차 향을 맡으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었고 컵라면은 또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 그죠. 컵라면 맛있죠. 저녁에 점호 시간 끝나고 막 이렇게 냄새가 올라와요 밑에서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컵라면 먹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때 가면 텀블러도 이렇게 다 1인당 하나씩 주세요 일단 하나원에 딱 도착했는데 개별 짐이 다 이만해요 하나 다 이제 그 안에 뭐 화장지 다음에 그 세제 뭐 샴푸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제 생필품들이 막 깍 다 있네요.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노트, 필, 뭐 그다음에 볼펜 뭐 해가지고 다 새 거니까 새삥들이니까 다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막 그 세탁실도 이렇게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괜히 빨래 할 것도 없는데 그 세탁기 한번 써보겠다고 막 돌 이렇게 돌돌이 세탁기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막 깔끔해져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북한은
아 그래도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평양인데 그렇게 개울가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평양은 손빨래로 다 했었죠. 아 평양에서도 손빨래 하는 거예요? 손빨래 했었죠. 예, 네, 겨울에 뭐 그 패딩도 다 손빨래. 옛날 세탁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것도 없어요. 세탁기 자체가 거의 흔하지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세탁기가 있어도 다 이제 뭐 중고 세탁기들인데 어디 네.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중고 세탁기들인데 전기가 안 오니까 아 그렇죠 전기가 끊어지니까 돌릴 수가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슨 가루비누라고 해서 세제를 네. 생산해내기는 하는데 네. 그 세탁 능력이 너무 아, 안 되는 거구나 약해요 약하구나 네, 거의 뭐 양말은 한 번 넣었 그냥 그대로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손빨래하고만 나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가루비누랑 빨래비누랑 같이 쏘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돌돌이 세탁기 그냥 이렇게 놓고 그거 세제 하나 푸니까 그냥 깔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그 세탁기 차지하느라고 한 10대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한 번 돌려보려고 막 다 신분물의 어떤 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막 정수기도 그때 네. 이제 누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막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국정원에서는 혼자 개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어요. 그냥 네. 조사관이 딱 같이 타서 같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원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걸 마음대로 하니까 막, 네. 막 일부러 막 엘리베이터 가서 아 그냥 타면은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아, 신기한 거구나. 네, 그게.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다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와서 중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한국에 한국 사회 나가면은 중국에 가서 살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국적 받으러 왔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한 번도 안 갔어요 중국에 아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그게 한국에 나와 보면 나가기가 그쵸. 싫은 거지 야 이게 한국이 훨씬 낫구나 네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아.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웃기기도 하고 참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집을 또 하나원에서 배정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 저도 들었는데 그 네. 탈북민분들이 참 우리 국민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감사하게도 처음에 이제 정착을 돕기 위해서 네. 집 지원을 하고 직업을 이제 잘 얻으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이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많이 얘기를 해줘요. 어디 뭐 취업 장려금부터 뭐 미래 행복 통장 뭐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려오지가 않아요. 아, 애초에 아니 무슨 은행을 한번 가봤겠어요. 아, 하긴 내가 뭐 얘기 들어도 뭔지 모르니까. 모르죠. 통장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북한에서 돈이다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찰 이렇게 이렇게 침 튀기면서 셀 수 네. 있는 그게 돈이었지 막 카드 안에 뭐 맡겨놓는다는 개념이 없군요. 네, 숫자로 버는 돈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그 하나원 나갈 때 정착금으로 통장들을 다 하나씩 주거든요. 농협 통장들을 주는데 거기에 뭐 4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대체 이 여기 종이장에 무슨 돈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구나. 안 잡히죠. 이 그래서... 종이 속에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원 그 건물에 막 ATM기 네. ATM기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다 이제 일렬로 다 주시거든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눌렀는데 진짜 돈이 나와요. 오, 신기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저 빼고 다른 두 친구는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네. 400만 원 받으면 350만 원인 걸 브로커 비용으로 내야 돼요. 진짜요? 네. 아, 그걸 그렇게 받자마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감사하게도 그걸 그대로 다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돈을 뽑아가지고 오징어를 매점에서 사서 아 핫도그... 맞아요. 아까 저기 마른 오징어 그렇게 네, 네, 그걸 사가지고 네. 핫도그 쐈죠 그냥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아 돈이 이렇게 나온다고? 막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대체 이 기계 안에 또 뭐가 있어서 돈을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건가. ATM기를 그때 처음 봐가지고 네. 그 원리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쵸. 어디서 돈을 이렇게 쏴주나 막 그런 어디 무슨 관으로 연결됐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아, 그렇구나 네, 하긴 뭐 유럽에서 그거 쓸 일이 없죠 유럽에서도 그냥 딱 돈으로 줘요 아, 140유로 딱 돈으로 네. 주니까 그걸 아꼈다가 가서도 항상 마트 가서도 이게 현금으로 쓰니까, 결제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가실 때 아까 그 집 같은 거를 그쵸, 배정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그 이제 임대주택에서 네. 이제 영구 임대도 영구 가능한 임대주택. 네. 영구 국민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인데 영구 임대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 네, 그런 임대주택을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네. 사람들이 그래도 집 준다 그러니까 임대라고는 하지만 내 집이다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아. 네, 처음으로 받는 집인 거잖아요. 아, 북한에서는 그 집을 사 이게 임대 아 그 북한에서도 근데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고. 내가 어쨌든 임대지만 내가 내 소유까지는 아니지만. 북한도 거의 임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그 거주권을 사고팔 뿐이지 땅에 대한 소유는 기본적으로 다 거기 국가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택이 완전 내 건 없어요. 내 건은 없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 그럼 똑같은 거 북한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그냥 내 건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은 하루 아침에 몰수당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몰수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몰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도 있다 막 그러니까. 영원히 맞아. 그게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다들 막 어디로 집을 배정받냐 이게 엄청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서울에 가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나 또 지방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네. 북한에서의 그 서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 평양이 최고. 그렇죠. 그리고 평양에 한번 가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네. 한번 여행 가려면 여행 증명서 같은 걸 새로운 또 무슨 비자 같은 걸 나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됐었으니까. 평양도 맘대로 못 가는 거예요. 맘대로 못 가요. 맘대로 들어와서 이제 있다가 잡히면 불법 체류로 돼가지고 또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북한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서울 너무 가고 싶겠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서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 막 강해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서울 간다고 서울이 집 다섯 개밖에 안 나왔는데 막 열 몇 명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제비뽑기 하고. 아 제비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예. 제비뽑기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 다섯 명 가고 인천 다섯 개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됐고. 예. 저랑 같은 방에 있던 친구도 인천에 지원 했는데 네. 인천에서 탈락되고 탈락되고 해서 부산에 갔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부산이 나올 수도 근데 약간 사람들이 막연하게 네. 지방에 간다 그러면 아 내가 또 북한에서도 지방에 갇혀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지방에서 그렇게 또 부산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네,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쓸데가 없다는 걸 한국에 살면서는 알게 되죠. 언제든지 서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그게 크다 보니까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서울 당첨된 사람들은 그냥 입에 얼굴에 그냥 미소가 환해요. 로또 복권 당첨된 거잖아.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집이 인천에 당첨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처음으로 한국에서 임대주택이지만 내 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나 그 소감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되게 북한에서도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도 살았지만 보면은 흙이 되게 많았어요. 흙바닥, 모래바닥 뭐 이런 거. 바닥 자체가 이게 포장도로가 아니고. 아, 그쵸, 길이. 네, 모래바닥도 많고, 뭐, 블록, 그 시멘트가 깨진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좀 하자가 많았었는데, 여기 인천 집을 받았는데, 네. 최근에 지어진 집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너무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네, 모래 자체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심지어 놀이터도 무슨 고무 같은 걸 다 깔아놔가지고. 아, 맞아요. 그쵸. 우레탄 뭐 이런 거. 그래서, 와, 이거 사람 사는 집이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약간 처음 본 약간 너무나도 이제 포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처음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은 너무 깔끔해요 집이. 네, 너무 깔끔하고 집에 소화전이 있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소화전이 있는 게 신기하다. 불 붙은 게 북한에서도 소화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우리 집 대표로 여기서 네. 불이 나면 2층에서 불이 나면 우리 집 대표로 나가서 끌라고. 아 내가 대표로 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내 집에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못했었고 그런 것도 있고 가스관이 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있다고 해서 김정은이 돌아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가스 이게 그 가스레인지는 있는데 네. 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가스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남민이님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임대 아파트가 그러면 평양의 뭐 상류층 분들이 사는 집보다 좋은 거예요? 고급 아파트죠. 아 고급이에요 그거보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급이죠. 사실상 아. 크기는 조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네, 북한도 막 180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 어떻게 되죠? 네. 뭐 한 4, 50평 뭐 이렇게. 네, 막 그런 집도 있다 보니까 집은 그냥 한 명 정도 살만하게 딱 좋은 게 원룸 구조거든요. 그쵸. 근데 인프라가 너무 탄탄해서. 아. 가스 되어 있고 세탁기 내려오는 물 다 되어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경비실에서 전화하면 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 인터콤이라 그러네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인터넷 들어올 수 있게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는 북한에서도 아직은 갖춰보지 못한 인프라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였죠 네 그렇군요 아유 남민님 저희 긴 시간 동안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참 앞으로도 해주실 얘기가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벌써 2시간 가까이 촬영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민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저도 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특별히 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미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